66페이지 6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자, 옛날에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허가제였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등록제. 허가, 옛날에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66페이지 양가로 1번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등록의 법적 성질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적법행위며 명령적 행정행위다. 적법행위, 즉 효력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의 효력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소개했다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뿐이라고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일신전속적이며 영속성이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신, 하나의 몸신자, 하나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뭐 이런 거 모든 자격증, 사람 죽으면 자격증도 같이 죽는 거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죠. 일신전속적이다. 영속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허가제일 때는 허가를 5년마다 갱신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갱신해야 되죠. 갱신 안 하면 면허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허가일 때는 5년마다 갱신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특별한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반사이익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4번 1인 1등록, 1인 1사무소 개별 신청이 원칙이다. 예, 이중 등록 안 됩니다. 등록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원칙이. 만약에 한 사람이 사무소 여러 개 되고 등록이 여러 번 되면 여러분들은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이 한 사람 자격증 딴 거 그냥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소 세 개 얻어가지고 혼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세 군데 동시에 계약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되고요.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중 등록이 되고 이중 사무소가 된다면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이 다른 사람 거 빌려주는 거 가능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가 가능하다면.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67페이지 등록관청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등록관청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이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 한다고 했어요. 시군구. 그 시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두려는 지역 이걸 지금 다운펜하는데요. 중요하게 체크해놨는데 두려는 지역. 뭘 두려는 지역? 중개사무소입니다. 그 두려는 지역 앞에 사무소 밑줄 치세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즉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집은 대전광역시에 있고 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다면 세종시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요. 공주시에 살면서 세종시에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가로하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니까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 즉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다 하면 X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라면 수원시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뭐 이런 게 있으면 전주시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덕진구청장에게, 청주시 상당구가 있으면 상당구청장한테 등록한다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에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는 무조건 X라고.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수원시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수원시 영등구는. 그러나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뜻입니다. 68페이지 양가로 3번 68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신청 서류 및 등록관청의 확인 요청 및 확인입니다. 자, 우리 그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등록신청 서류 2번에 있습니다. 2번 등록신청 서류 내야 되는 게 2번에 있다. 2번에 있는데 등록신청 서류 등록신청 서류입니다. 등록신청 서류 이 서류보다 제가 아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등록신청 서류는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죠?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프린트 2번에 보니까 가로 안에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X 이 말은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메일로 보냈다든가 팩스로 보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서 실무교육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어디 등록할 건지 물어보고 그 등록관청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따로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권용 사진 한 장입니다. 여권용 사진 한 장.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습니다. 반명안판 사진 바뀌었어요.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모든 서식에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반명안판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여권용 사진이다. 우리 여권용 사진은 뽀샵 하면 돼요 안 돼요? 외국 갈 때 해도 됩니다. 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자꾸 본인 맞냐 이런 거 자꾸 물으면 피곤하겠죠. 옛날에는 뭐 안경도 끼면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경 끼도 되고요. 여자분은 귀하고 눈썹 이런 걸 나와야 되나요? 귀하고 눈썹은 안 나와도 돼요? 나와야 돼요? 귀는 나와야 돼요? 네, 눈썹도 아마 나와야 될 게 사람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뽀샵 해놓으면 외국 다니면 계속 그 오랫동안 조사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엄청나게 통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조사를 많이 하니까 테러 때문에. 자, 그래서 여권용 사진 외국 갈 때 여권용 사진 쓰잖아요. 여권용 사진으로 모든 서식이 다 바뀌었다 원칙적으로. 근데 한 개가 안 바뀐 게 있는데 그건 실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반명안판 사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죠?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서류는 모든 등록을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 세 개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보니까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증명서류 신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본적지 신원조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조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외, 영사관을 보면 외국에 있는 영사관은 주로 안기부, 국정원, 지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사관. 그래서 영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요거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지사를 설립하려면 우리나라 지사장이 누군지 이런 것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상법 614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상법은. 그 뭔지 그 구체적으로 암기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만. 이 공정서류는 누구에게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외국인만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 필요하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서류를 봤습니다. 6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다음에 70페이지를 보니까, 70페이지에 보니까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제목, 메뉴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등록 인장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스 안에. 그 동그라미 하나 해서 이 동그라미 도장처럼 동그라미 하나 하다고요. 도장처럼 도장처럼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여기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인장 등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거다. 그 이제 여기 찍힌 도장을 계속 써야 되겠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가 되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스에 위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종별, 되어 있죠. 종별. 종별이라는 건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죠? 법인,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소위 중개인이 있었어요.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옛날에 하던 분들은 기득권만 인정되는 거지,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종별이 두 개입니다.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종별이 몇 가지인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종별은 두 가지다. 즉 중개인은 등록을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거기에 신청인 제출 서류 1, 2, 3, 4번까지 있죠. 4번까지 있는데 저는 뭐 5번 적었는데요. 그 4번에 가, 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등록 신청 서류. 거기에 4번에 가, 감옥. 감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냐함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누가? 외국,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제출해야 되는데 반가로 1번이 바로 이게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궁금하면 인터넷에 치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200개 국가 중에서 약 90여 개 국가와 아포스티유 이거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포스티유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표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중 등,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했죠? 만약에 건축물 대장 제출해야 된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X입니다. 그건 제출 안 하고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서류라고요. 공무원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또 그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면 된다고요. 떼오라고 할 필요 없이. 또 돈 주고 떼오라고 하면 되겠죠. 자기가 관리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보면 된다고요.
71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여 하려는 공인중개사 및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법인. 그 공인중개사 및 법인만 되고 누구나 안 된다는 얘기, 중개인은 안 된다고요. 중개인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다. 오. 중개인은 다시 중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개인 숫자는 무조건 줄어들 수만 있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 중개인은. 예, 그래서 중개인을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등록이 불가능한 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남 밑에 취직한 실장이죠? 남 밑에 취직해놓고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잖아요. 남 밑에 근무하고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또 자기 사무소 차려놓고 가서 중개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남 밑에 소속돼 있으면서 개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수교육하면서도 주로 연수교육을 일요일 토요일 많이 해요.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일요일 날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평일 때는 업무해야 되니까. 그 연수교육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일산에서 했는데 일산에 그 보니까 그런 침묵회 회칙이 있대요. 그만두면 1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다른 데가 개업도 안 된다. 자기 그 침묵회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른 데 밖으로 가서 하려면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일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바로 옆에 개업해버리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잖아요. 상도인 아니죠. 물론 그게 그렇게 하는 거는 독점규제 법률에는 위반돼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침묵회에서 자기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침묵회 회칙에 그럼 다른 침묵회 회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만나 받아주는 거 적발되면 자기들끼리 또 제재를 가해요. 그 정보망을 한 달 동안 못 보게 막아버리고 차단시키고 이렇게 해요. 내부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개업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하라.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이 아니니까 그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페이지 개설 등록 처분인데 신청인에게 통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며칠이네? 7일 끝에 해놨죠. 7일 아까도 7일 우리 39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9번에 1번에서 찾아봤잖아요.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서면 동그라미 놓으세요. 서면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가 아까 편지 온다고 했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라도 사실상은 그거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물어봐야 돼. 본적지 물어보고 또 통지서 보내면 도달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7일이면 현실적으로 한 4일 5일 되니까 오더라고요. 통지서가.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입니다. 양가로 2번 71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 등록 관청은 통보서에 의해서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치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자,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숫자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5번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6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등록증 교부한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지놓으세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5번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숫자 11.
이 프린트 두 장에도 중복이 많이 돼요. 다음 달 11월 기준으로 정리해놓고요. 또 40번에 보니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0번에 보니까 숫자 11을 기준으로 정리해놨죠. 그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시라고요.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2월 10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2월. 2월이라는 건 이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닌데 다음 달이라고 해버리니까 글자가 많아지니까 한 줄 더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줄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2월. 일본식 표현이에요. 다음 달이라는 걸 2월이라고 하죠. 2기를 하면 다음 날이고요. 일본식 한자이기는 한데 글자 수 줄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느냐 하면 이게 등록관청이 정부 자료도 많은데 이게 개업공개사 10만 명까지 다 관리하면 그 행정 전산망에다 하면은 복잡하지요. 그래서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협회로 통보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아까 협회 지부에 알아보고 본적지 신원조회 한다고 했어요. 왜 협회 지부에 알아보냐면 이미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이중 등록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등록돼 있는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려고 협회로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래서 7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5번에 있었잖아요. 6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있었죠? 이 답은 2번인데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조금 전에 밑줄 쳤잖아요. 그 가로 안에 등록증 재교부는 X 이렇게 놨죠. X라 이 말은 재교부는 통보 안 한다는 얘기. 처음 교부할 때만 통보하고 재교부는 통보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재교부는 어떨 때 재교부에 분실해가지고 재교부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등록되어 있으니까 통보되어 있으니까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재교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거 이것만 다 기억하면 제가 80점 이상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정설정 신고 및 등록증 교부입니다. 양가로 1번에 맨 뒤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첫 시간에 프린트에 적었었습니다.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에 보니까 여권용 사진 붙이도록 되어 있죠. 3.5 곱하기 4.5입니다. 반명 한판은 3 곱하기 4cm죠. 반명 한판보다 좀 더 큽니다. 등록증입니다. 이거 우리 공인계사법상 모든 서식은 이렇게 B5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전부 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업에 가보면 그려놨잖아요. 사무실 벽에다가 이 등록증을.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사 자격증 이런 거는 산업기사 이런 거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처럼 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거. 근데 공인회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도이사가 줘요.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실상 주관하지만 자격증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 크기도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자, 등록증인데요. 거기에 종별 한번 보세요.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별 동그라미하고 종류별 앞에서 등록 신청서의 종별 동그라미 했었잖아요. 거긴 두 개 있었죠. 두 개. 근데 여긴 지금 몇 개예요? 세 개죠. 뭐가 하나 드러났어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게 있죠. 이게 뭐라고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소위 말하면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도 자격증은 안 땄지만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등록을 한 것으로 신청은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어요. 자격증은 없어요. 이분들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 했죠. 이분들은 한번 그만두면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됐냐면 소위 중개인은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되지 않고 등록증에는 기재된다고요. 즉 중개인은 등록증은 있고 등록 신청은 못한다고요. 예, 신규 등록 신청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고 했잖아요. 새로 개업하려면.
중개인도 그만두면 새로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면 개업은 할 수 있어요. 개업해도 그건 중개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중개인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 영원히 자격증을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등록증에 보니까 73페이지 그 밑에 등록인장 여기 도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면 오른쪽에 변경인장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인장등록도 사실상 등록증 받기 전에 인장등록해야 돼요. 법에는 업무개시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이게 시행규칙이거든요.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업무개시입니다. 업무개시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증 받지 않고 업무개시하면은 등록증 개시 업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업무개시 시기에 보니까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된다. 등록증을 만약에 개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가로 2번 보니까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 신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업무 개시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6번 별표하시고요. 6번. 6번 별표하세요. 오늘 볼펜 내드린 걸 자꾸 좀 써야 돼. 길을 들여야 나오네. 보니까 처음부터 잘 안 나오죠? 한번 써보세요. 그 볼펜 드린 거. 볼펜 두 개씩 받으셨죠? 네, 두 개 하면 시험 볼 때까지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다 써가지고 안 나오면 말하세요. 또 제가 볼펜은 드릴 수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 53번에 표 밑에 보면 53번에 표 밑에 까만 별표해 가지고 다섯 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예, 이중. 이중 다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이중 등록. 그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소속.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직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보통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겸업. 겸업. 여러 가지 일을 겸하면 그게 이중직업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다 정리는 돼 있으니까 참고로 그거 보시고 거기다 뭐 그냥 밑줄 치셔도 돼요. 자,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등록을 하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협회에 물어보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줬죠. 협회에 물어보고 이미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줘요. 반려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25일이죠. 25일이죠. 25일 날 세종시에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서울 서초구에 가서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 서초구청장이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줄까요? 이중 등록을 신청했으면. 반려할까요?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이 안 돼서 몰라 아직. 11월 26일이면 해준다고요. 다음 달 10일이 아닌데서. 만약 12월 26일이면 이미 다음 달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현실적으로 여기 등록, 이중 세종시에 등록하고 바로 다음 날 가서 또 서초구에 가서 등록할까 봐 이런 거 못하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또 할까 봐.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이중 등록은. 근데 없는데도 굳이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을 안 적어놓으면 또 등록 신청하면 피곤하잖아요. 그
행정 낭비,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요. 이중소속은 이거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중소속 한 사람 봤어요. 저는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또 한 10년 정도는 중개업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중소속에 대해서 실제 한 분이 있더라고. 어떤 게냐면, 남자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분은 개업해가지고 개업공개사예요. 근데 여자분이 자기 여친이 자격증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그 밑에 가서 근무하면 손님들한테 명함을 줘야 되거든요. 명함에 사장이 대표가 자기 여친이니까 자기는 둘 다 대표를 투명하기는 그렇고 그냥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새겼나 봐요. 자기는 다른 사무소에 있으면서 다른 사무소는 실장한테 맡겨놓고 여친 사무소에 가서 한 석 달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중소속 괜찮냐 묻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근데 적발되면 안 되겠고 몰래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중소속이잖아요. 자기 사무소 사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애인 사무소에 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이중사무소잖아요. 영원히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일 가르쳐 준다고 한다더라고요. 이중소속에 그게 만약 걸리면 중개사고만 안 나면 되겠죠. 걸리는 건 어떻게 해서 걸리냐 하면은 의뢰인들이 민원 넣는 거예요. 민원 등록관청이라 이런 데 국토부에다 민원 넣는 건데 의뢰인들은 왜 민원 넣어요?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민원 넣는 거죠. 그럼 의뢰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민원 안 넣으면 적발 안 되겠죠. 잘못되면 다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을 하면은 그 53번 프린트 밑에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절취,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절취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사무소, 이동용이 한 임시중개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이중사무소 가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중등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이중사무소는 누구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몰래 설치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사무소 하나 있고 위층에 하나 더 설치하면 그 이중사무소예요. 우리 동네에 이중사무소 하는 걸 봤는데 여자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 자꾸 나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손님한테 커피 타주면 지금 직구석에서는 커피 한 잔 타드마는 뭐 손님 오니까 나 딴 남자한테는 잘하네 막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제발 당신 나오지 말고 어디 골프나 치러 가라 이러니까 나 골프 치러 보내놓고 뭐 딴 놈하고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 얻어줬어요. 오피스텔을 그냥 놀으라고 거기서 친구들 불러서 그냥 차라리 고수돔이나 거기서 치고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 대신에 거기 손님 오면 오피스텔 손님 오면 좀 그때나 데리고 오든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오피스텔 하나 얻어줬는데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플랜카드에 임대문이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 핸드폰 번호만 핸드폰 번호 그 자기 부인 거 적어놨더라고. 귀찮으니까 자기한테 자꾸 연락 오면 귀찮잖아요. 그 손님은 그 전화는 이제 부인한테 다 돌려놓고 손님은 오면은 예, 저 아파트 앞에 그 팔단지 택시 아 자기가 차 태워가지고 가야 그 잘 따라가는데 그냥 혼자 찾아가라니까 잘 안 가죠 사실. 고수업 친다고 정시 팔려가지고 그냥 잘 데려가지잖아요. 저기 팔단지 거기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가고 절반은 그냥 귀찮으니까 안 가요. 그 이중사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임대문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누가 민원 넣으면 그런 게 이중사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간판 달아놓고 이중사무소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죠. 현실적으로. 그럼 바로 적발되니까 그냥 임대문이만 적어놓고 핸드폰 번호만 요즘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임대문이 공용회사법 위반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이중사무소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뭐냐면 이게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라든지 천막 이런 거 설치해놓은 거 이런 게 소위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는 소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지금도 사실은 적고 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옛날에 다운계약서 많이 적었죠. 그게 이중계약서입니다. 원래는 만약에 4억인데 그냥 3억으로 양도소득세 탈세하려고 3억으로 적자 이렇게 하는 게 이중계약서죠. 그래서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적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임취 또는 다른 만약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 상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상등치, 임등치 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줄임말이고 상대적 등록 취소 줄임말입니다. 임등치, 상등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줄이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겸업을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아도 되고 껌도 팔아도 됩니다. 겸업해도 됩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6가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6가지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껌도 못 팔아요. 담배도 못 팔아요. 딱 6가지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법인이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 6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은 임취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니까 지금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거듭되는 고통으로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좀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병 생겨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1.1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프린트에 그 길게 다 적을 수가 없어서 해놨어요.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 맨 밑에 있는데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징역 벌금 두 개를 병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징역을 살리든지 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하는 건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른 법에는 있어요. 형법에는 있어요. 이중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행 과목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인지 둘 다 부과하는 건 없다. 그래서 1.1이라고 적어놨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다운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한 개 지문 이상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7번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등록 분실 훼손 못 쓰게 되, 등록증을 분실 훼손 못 쓰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등록증을 분실하면 과태료 받는다. X죠. 재지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분실한 거는 그냥 돈 내고 재교부 받으면 돼요. 돈 내야 돼요. 공짜로는 아니고요. 76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사무소 옮겨가지고 다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종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별. 종별이라는 게 종류별입니다. 종류별.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강의할 때만.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였어요. 자, 이런 종별을 바꾸려면 원칙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별을 바꾸려면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말도 어려운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중개인 이자격증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 들어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마 이게 신도시에는 중개인이 없어요. 세종시 이런 데는 중개인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물론 세종시로도 중개인들이 이전할 수는 있어요. 사무소를 옮겨오면 돼요. 다른 데 있다가. 근데 중개인의 특성은 거의 연세가 최소한 30년 이상 중개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연세가 거의 60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변화를 두려워하죠. 안 옮겨요. 그래서 잘 돈 많이 벌고 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옮기고 싶지 않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없는 거예요. 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중개인은 폐업해버리면.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굳이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위험하게 옮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결론은 종별 변경은 원칙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5번 수수료 납부. 제가 아까 수수료 내야 된다고 했죠. 재교부 신청하려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52번.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시도 조례입니다. 그게 50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1번, 2번 이거는 시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놨나요? 시군구 조례. 3번부터 6번은 시군구 조례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금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죠? 4번,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 둘 다 뭐라고? 시군구 조례라고.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치구만 조례가 있어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비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가 비자치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라 했기 때문에 좀 잘 몰라도 모르는 걸 조금씩 남겨둬야 돼. 여백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너무 꽉 차서 채워버리면 빨리 지쳐요.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도 자격증을 따면서 느낀 겁니다. 절대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또 1월달부터 새로 하고 3월달부터 또 새로 하고 계속 새로 지금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모르는 게 있어야 돼. 다 알아버리면 하기가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77페이지 등록의 효력 소멸 양가로 3번 무등록 중개업이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첫 번째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 사람이 죽으면 숨 끊어지면 모든 자격증은 같이 따라 죽는다고 했죠.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아버지 거 가지고 대신 못하죠. 죽고 없으면 아버지 사망하면 끝이죠. 그래서 사망하면 아버지가 개업공개사 했는데 사망했는데 아들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사망, 해산. 개인은 사망이고 법인은 해산이라는 말을 써요. 법인이 죽는 건 해산이에요. 법인 해산시키면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 폐업신고 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돼요. 오전에 폐업신고 해놓고 오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폐업신고 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또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후발적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 근데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생 시험에 태생적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편의상 쓰는 말이고,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도 따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태생적 무등록이에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자격증 안 따고 한 사람이나 자격증 따놓고 폐업 신고해놓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무등록 똑같다고. 둘 다 태생적 무등록이나 원초적 무등록이나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안 따고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처음부터 안 하고 한 사람이나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 따지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똑같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프린트에는 3.3 이렇게 적어놨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따로 정리 안 해놨어요. 아니 그냥 벌칙이 3년, 그렇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3.3이라고 프린트에.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